네, 뭐 유동성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메타버스 NFT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기도 했죠.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주도업종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시세로 끝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한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고점 대비해서 한40% 정도의 조정세가 전반적으로 이 업종의 주도주, 그다음에 뭐 뒤에 후발주들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그 업종의 시세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그래도 퍼져나가서 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시금 이러한 부분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구간에 왔기에 이제는 뭐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주도업종의 시세가 한번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고점 대비 30~4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몇몇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요. 좀 몇몇 종목 추려 가지고 기술적인 접근 좀 해주시죠. 첫 번째로 위메이드가 네. 대표적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구간에서는 최근에 큰 상승 하락보다는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소위 말해서 큰 변동성보다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짧은 박스권으로 이게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시세가 첫 번째 났다가 조정 보인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라도 바로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는 적고요. 이와 같이 한 며칠 정도의 변동성이 적은 구간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조정이 한 단계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이 나은 것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비리 이름을 바꿨죠.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홀딩스. 네. 오늘 같은 경우 위메이드와는 다르게 뭐 시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차트 형태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이 자체가 시세가 났다가 지금은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짧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섹터 내에서 가장 좀 선호하신 종목 쪽은 어떤 종목인가요? 그 주도 업종이 다시금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도주가 시세가 나타나고요. 그 뒤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의 군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엔터나 NFT 쪽으로 새롭게 사업을 확장을 하는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내년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서 실적 증대가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국면에서도 봤을 때도 시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그 사업 확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익이 반영이 될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확장이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요소를 갖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편하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15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금주 들어서 초록빛 미디어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마 이슈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